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실제 한번 그려보죠.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안 나와 되는 건 여기 항상 버튼을 누르시면 나타나게 되죠. 요건 이제 화면 두개 쓰시는 분은 따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갖다 대면 서로 붙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제일 먼저 그리드부터 합시다. 그래서 그리드 맨 앞에 홈 탭에서 되도록 움직이지 않게 지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클릭하시고 엔터 두번 치시면 기본 그리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기본 그리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요 좌우측에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요걸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드는 더블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리드를 어떻게 일일이 한번 거리에 맞춰서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오브젝트 탭을 누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리드 이쪽 부분에 없네요. 오브젝트 부분은 넘어갈게요. 오브젝트에 Create Sequence Unequal Bay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클릭하고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을 선택하는데 이 끝점이 그리드의 길이에요. 길이. 예를 들면 만이라고 칩시다. 만의 그리드 라인을 엔터 치고 어느 방향으로 할 건가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서 버튼을 뚝 찍으면 여기에 이제 비트윈 그리드 라인에서 지금 만의 그리드 라인이 X축으로 몇 번을 갈 거냐예요. 처음에 하나는 2000, 4000, 뭐 2000, 2000, 5000 하고 그리드 라인이 끝났다 그러면 엔터를 한번 더 치세요. 그러면 이 간격의 그리드 라인이 이렇게 간격이 다른 그리드 라인을 쭉 생성하실 수가 있고, 또한 번은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이쪽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만이니까 뭐5000 엔터, 5000 엔터, 그리고 엔터 한번 더 치면 이게 그리드 라인 생성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드 라인은 가로, 세로 이렇게 별도로 만드실 수도 있고 디폴트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내가 원하는 섹션을 나중에 생성할 부분에 이렇게 카피, 예를 들면 자 CP 카피 해가지고 뭐 3만 5, 뭐 3만 9천, 뭐 3900 아니면 뭐 8천 이런 식으로 캐드 카피 하듯이 카피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그 플랜 뷰를, 층간 플랜 뷰를 만들 때이 그리드 라인을 레퍼런스를 쓸 거야. 그래서 해당 그리드 라인은 어드밴스의 또 장점인 이쪽에 레이어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로 관리를 해주시고 필요한 레이어는 이 기능을 꺼져서 꺼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드 생성하는 걸 알아봤습니다.